안녕하세요. TV.com과 행복한 시간이 되세요. 함께하는 이 순간을 응원합니다. 먼저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로 후원하는 사랑의 손가락 운동입니다. 꼭 부탁드립니다. 신한국문학전집 전 50권 가운데에 시선집 1권에 실려있는 이광수편에 제일 먼저 나오는 시가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. 이 하나님이라는 시를 김대응 시인이 낭송을 합니다. 하나님, 시 이광수. 하나님, 당신은 우주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어른이십니다. 당신의 손에 지어진 나는 당신의 마음을 다 알지는 못할 것입니다. 조개비로 바닷물을 되어보는 것과 같고 내 뼘으로 하늘의 둘레를 채워보는 것과 같겠습니다. 당신의 지혜와 내 지혜를 비기는 것은 마치 해의 반딧불을 비기는 것과 같겠습니다. 크나큰 당신의 힘에 헤어보면 내 적은 힘은 머디먼 바다에 헤엄치는 잔새우만이나 하겠습니다. 그런 줄은 압니다. 그러나 이 몸을 꾸리기에야 내 힘밖에 믿을 것이 어디 또 있습니까? 그야 내가 발붙일 땅이나 마시는 공기나 물이나 먹을 것이나 다 당신이 마련해 놓은 것이지요. 내 반짝이는 꾀나 아물거리는 힘이나 다 당신께서 한 것이지요. 그런 줄은 압니다. 잘 압니다마는 그것이 매양 부족합니다. 그려 조금만 더 알았으면, 조금만 더 힘이 있었으면 당신께서 정해주신 세상을 살아가기가 수월할 것도 같습니다마는 알듯 알듯 하면서 막히고 될 듯 될 듯 하면서 아니 되니 혼자 광야에 기어다니는 젖먹이 모양으로 엎어지고 자빠지고 긁히고 찔리고 실수투성이 생채기 투성이가 되고 말았습니다. 가만히 세상을 둘러보니 사람 사는 데 치고 편안한 구석이 아니 보입니다. 가뭄이 들거나 큰 물이 나거나 화산이 터지고 바다가 넘거나 이래서 못 사는 것은 사람의 탓도 아니겠습니다마는 같은 사람끼리 서로 미워하고 속이고 죽이고 비웃고 얕보고 이렇게 서로 못 살게 구는 것은 웬일입니까? 지금 아시아나 유럽이나 아프리카나 저 꿈 같은 인도양 태평양에 뜬 섬들까지 해도 전쟁이 일었고 일고 일려고 있습니다. 천명, 만명, 젊으나 젊은 목숨들이 총알에, 대포알에, 폭탄에 맞아 죽고 으스러져 죽고 다 죽고 있습니다. 이것이 대체 무슨 까닭이 오니까? 누가 시킨 게 오니까? 사람들이 미친 것입니까? 하나님 당신의 뜻이 오니까, 마귀의 장난이 오니까, 사람 중에 어떤 나쁜 놈이 있어서 그런 것이 오니까, 지구상에서 인류가 망할 때가 되어서 그런 게 오니까,
그렇지 아니하면 당신의 뜻은 따로 있어서 모두 생각이 있어서 하시는 일을 내가 괜스레 참견을 하는 게 오니까 세상이 되어가는 양을 잠자코 두고 보기만 하오리까. 그렇지 않고 만일 사람들의 죄로 이렇게 세상이 소란하다면 내라도 나서서 떠들어야 하겠습니다. 돌아서라 사람들아, 곧 돌아서라. 너희가 가는 길은 멸망의 길. 어떻게 외쳐야 하겠습니까? 힘없는 내 소리를 뉘 있어 들으라고요. 힘없는 내 소리를 들을 리가 없더라도 허공을 향하여 바람결에 붙여서 불러야 하오리까, 외쳐야 하오리까. 이광수의 하나님이라는 이 시는 잘 알려지지 않은 시입니다. 시대의 아픔을 몸소 체험하며 겪었던 그 심정이 이 시 속에 고스란히 나타나 있습니다. 힘없는 한 문인의 입장에서 이러한 마음의 심정을 하나님께 호소라도 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심정을 절절하게 표현하고 있는 시입니다. 시인은 그 시대의 아픔을 시를 통해서, 글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사명 가운데 하나라고 여겨집니다. 시인의 존재 이유, 문인의 존재 이유, 소설가의 존재 이유는 그 시대의 아픔, 그 시대의 정황에 대한 꿰뚫는 통찰력을 가지고 글을 써야 할 줄로 압니다.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